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. 저는 지금 테일러메이드 퍼포먼스 랩에 와 있는데요. 2020년도를 뜨겁게 장식할 테일러메이드의 새로운 신제품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요, 테일러메이드가 M시리즈에 이어서 SIM이라는 새로운 클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비거리겠죠. 작년 M5, M6 모델에서는 임팩트 순간에 뒤틀림을 좀 막을 수 있는 트위스트 페이스와 최고 반발력까지 올려놓는 그런 기술력으로 스피드를 확보를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더 모양에, 쉐입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손실되지 않고 확 다 가져갈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. 이번에 새로 선보인 드라이버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SIM, SIM MAX, 그리고 SIM MAX D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M5, M6 뭐가 달라요?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SIM과 SIM MAX 그리고 SIM MAX D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같이 가보실까요? 일단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모델은 새로 나온 SIM 모델인데요. M 시리즈로 나올 때에는 홀수 라인, 그러니까 M1, M3, M5는 튜닝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. 드로우와 페이드의 구질을 좀 만들 수 있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번 SIM 모델은요, 이 밑에 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게 굉장히 독특한 쉐입인 건데요. 보통 드라이버 솔 디자인 자체는 여기가 쉐입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신제품 SIM 드라이버에서는 45도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요, 투어 프로들의 스윙을 대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클럽 스피드가 가장 증가하는 구간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와서 아무래도 여기 요 다운스윙에서 공을 히팅하는 여기 이 구간에서 클럽 스피드가 가장 빨라진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로 되어 있는 솔 디자인은 아무래도 약간의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이 스피드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. 공기 역학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가장 이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빨리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결과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 페이스가 열려 들어오는 것만큼 솔 디자인도 열어버리자. 그럼 공기의 저항을 더 받지 않고 빠르게 들어와서 스피드를 조금 더 손실하지 않고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SIM 모델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밑에 솔 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45도로 나왔다고 합니다. 한번 제가 SIM 한번 쳐볼게요. 일단 헤드 페이스는 M5, M6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아, 그리고 요거 헤드 페이스에 대해서 이 SIM과 SIM MAX 그리고 SIM D 타입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. 다 460cc로 동일한데요. 헤드 페이스의 면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헤드 페이스의 면적이 가장 큰 거는 SIM MAX D 타입인데요. 헤드 페이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스윗스팟의 면적 또한 커져서 조금 빗 맞아도 더 잘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냥 SIM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g의 무게추를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, 내가 약간 조금 치는 타이밍에 비해서 살짝 열려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10g의 무게추를 좀 뒤쪽으로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헤드 페이스가 조금 더 빨리 닫히면서 드로우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. SIM MAX 같은 모델은 헤드의 뒤쪽으로 무게를 전부 갖다 놨기 때문에 최대의 관성 모멘트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뜨는 탄도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공을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맥스를 한번 쳐보면은 확실히 좀 더 저는 편안하더라고요. 일단 헤드 페이스가 진짜 정말 셋업이 잘 나와요. 조금 더 쳤을 때 편안하게 관용성이 높다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. 그냥 맞으면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느낌? 저 같은 경우에는 SIM 모델보다는 아예 뒤쪽으로 추를 다 갖다 놔서 관용성을 더 높인 SIM MAX가 조금 더 치기 편안하더라고요.
D타입은 그냥 드로우의 D예요. 씬 모델에 비해서 D타입은 헤드 페이스도 조금 더 넓어지고 스윗스팟의 면적이 20%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용성도 좋고 약간 더 편안하게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? 그래서 조금 클럽 스피드가 낮거나 아니면 난 정말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좀 정말 좀 편안하게 툭툭 치는 타입이다, 그런 골퍼분들은 D타입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심 맥스가 훨씬 편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2019년 작년에는요 M5, M6가 굉장히 핫했죠. 마찬가지로 M5 홀스라인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클럽이고요, M6는 조금 더 관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무게추 대신 무게추를 다 뒤편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 굉장히 탄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최대의 관성 모멘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클럽이었는데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드라이버는 M5를, 우드는 M6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는 M6가 더 편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는 그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편한 클럽으로 편안하게 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래도 짝수 라인인 M6와 심 맥스가 저에겐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도 한번 쳐보시고 나에게 맞는 클럽은 뭐고 나의 기호는 무엇인지 알아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